사장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?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. 병목현상 가가지고서 유리 닦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이런 걸 한번 시연해 보려고. 사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장소가 따로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밀리는 데겠죠.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차량이 밀리는 곳. 서울이겠죠. 서울. 강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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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본거지가 청주니까 청주에서 스타트를 해서 잘 되면 반응이 좋으면 강남 한복판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고, 거기 왜 광화문 집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유리창 청소 문화를 거기에서 한번 찍고 싶어요. 대표님은 전기거래처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? 아, 불경기 해서 이제 어렵다고 그러니까, 어렵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어떤 계기, 불씨가 되고자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유리창 청소를 해가지고 내가 청주시에서 뭐 판을 뭐 5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함으로써 판을 1억짜리로 만들어준다라면 나도 먹고 살고 사장님도 먹고 우리 대표님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.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판을 키워서 먹으면 그 시장은 커지는 거고, 그거 하나로 인해서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. 불경기 한다 그래서 뭐 그 피해갈 거예요. 정면으로 맞붙으셔가지고 헤쳐나가야죠.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오픈라인에 나가서 한번 광고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. 영업에 뭐 답이 어디 있어요? 정도가 어디 있어요? 자기가 해보고 상상대로 생각해본 걸 해보는, 도전해보는 것도 내 영업의 하나의 방법이죠. 그러면 이런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같이 협동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.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진짜 속도도 빠르고 결과물도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거죠. 창사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MZ세대들 대표님들 덕분이거든요. SNS상에서 그걸 계속 알렸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본 거예요. 저도 그런 거 남아 혜택을 본 남아 일부 부분을 갖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이런 아이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같이 이 판을 만들어가는 거죠. 이거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아, 저희 18997763이나 DM을 보내주시면 돼요. 각 지역의 병목현상 같은 데 가가지고서 하는 거죠. 대신 거기에 보면 여기 밑에 부분에 그 사람 상호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. 오, 여기 밑에다가? 아니면 옆에다가. 선별의 기준은 뭐 따로 있으신가요? 열정이겠죠. 열정. 아, 그거 열정이 없으면 못해요. 까놓고 얘기해가지고서 내가 밥줄이 급한데 오줌똥 가릴 게 아니잖아요. 해야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DM 주시던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판을 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많이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. 함께 오늘 응원합니다. 화이팅! MZ들 나한테 연락 줘! 연락 줘!